오, 드디어 9월 업데이트구나. 아, 드디어 아킨타가 나오는구나. 오, 설문조사가 적용됐구나. 솔직히 좀 바운티로 할좀 이상하긴 했어. VK? 약간 일렉트론 상위 호환 같은 느낌인데. 오, AK알파. 강력한 데미지라고? 뮤턴트가 제일 단발 피해는 센 걸로 아는데, 뮤턴트보다 셀트? 데미지 증가 뭐야, 맞냐, 그거? 아, 대신에 보정기를 못 쓰는구나. 그냥 이럴 거면은 커스텀 안 하는 게 나을 듯? 어, 탄속 증가? 야, 근데 탄속이 늘어난다 해도, 어차피 카본은 C1이 너무 넘살아가지고 굳이 쓸까 싶은데. 저격전투 써서 탄속도 빠르고, 안도 없고 하니까, 굳이 나는 이안 쓰고 C1을 쓸것 같네. 아, 원거리 데미지. 아, 이건 하향 됐어야 됐어. 슬러그 사냥? 얘를 왜 굳이 살리지? 아무도 안 쓰. 유탄, 어? 나쁘지 않은데, 이건? 어, 얘 약간 사프라 할때 방해되겠는데? AK알파가 뮤턴트보다 데미지 셀거 아니야? 커스텀 한다는 가정하에. AK알파는 직접 써봐야 알겠는데, 컴뱃 갈릴 포지션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V캡은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슬러그 상향. 에이, 아무도 안 쓰는데 굳이 상향을 시킨다랄까? 그냥, 어? 아무도 안 쓰네? 조금 올려봄? 이러면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안쓸 거예요. 카구 C2는 좀 아쉽달까? 장전 속도를 좀 빠르게 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아킨타. 설문조사가 반영된 거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야 좀 유저 의견을 좀 반영하기 시작했구만. 어쨌든 아킨타 출시가 된다면은 한번 최대한 빠르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